다 모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오 보니까 정예 멤버들이 다 모였네. 그래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예정일. 예정일. 왜 오늘 이 얘기를 왜 시작하자고 한 거야? 왜요? 예정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정말 그냥 그 기계상의 수치인 거고. 근데 사실 나한테는 딱 그 디데이를 정해놓잖아 사람들이. 그치. 그러니까 그 날 나오는 애는 사실 별로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그날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쯤 되면 이제 앞뒤로 이렇게 나온다. 앞뒤로 해서 39주에서 41주 사이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좋은데. 대부분 산모들이 저도 이게 최근에 산모들하고 얘기하면서 깜짝 놀라는 게 만약에 39주에 나오면 어떻게 하냐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지금 좀 전에 우리 얘기한 게 뭐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 막 예정일 지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정일 전에 나오는 거를 막 이렇게 조산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반대지 않아? 아니요. 저 얼마 전에 저희 조산원 예약하신 분인데 전화와가지고 만약에 조산사님 39주에 나오면 어떡해요? 너무 일찍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러는 거여서 39주는 정상인데요? 근데 얘기하니까 아 그래요? 자기는 40주에 딱 뭐 나야 맞는 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좀 약간 정보가 좀 잘못된 정보. 아니 거지. 그래서 지금 나는 그 포인트를 얘기해주는 건 거야. 왜냐 이제 일반 병원에서는 사실 38주에서 39주쯤에 유도 분만을 많이 하다 보니까 40주 예정일만 넘어가면 막 사람들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태변 보는 거 아니냐 주변에서 막 난리가 나니까 예정일이라는 큰 날짜에서 맞추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정확한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더 많아졌다는 건 거잖아. 그치. 왜 그럴까? 화장실도 어차피 정확한 시간에 못 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뭐 매일 정확한 시간에 화장실 가는 사람 없잖아. 막 계속 그러니까 불안감? 그치, 걱정되지. 그치, 그치. 근데 자기는 괜찮대. 아침에 눈을 뜨면 여기저기 전화 온다는 거야. 맞아요. 문자부터 괜찮냐, 늦은 거 아니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막. 저는 선배님들한테 얘기할 때 예정일에 대해서 좀 예정일 날짜를 너무 지인들한테 알려주지 말아라. 특히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알려주면 그날부터 계속 전화 푸시하고 그러니까 알려주지 말고 그냥 3월 뭐 말쯤 낳기로 했다. 뭐 만약에 중순이라면 좀 늦게 말하는 것도 뭐 자기의 스트레스를 좀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조리하지 않잖아요. 예정일이 있어서 좋은 거. 예정일이 있어서 좋은 거? 출산휴가. 출산휴가. 저는 딱 그거였어요. 예정일을 알아둬서 좋았던 건 저는 얘기를 알고 있었거든요. 37주 이후에는 언제든 나와도 이 아이는 괜찮은 거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고 출산휴가를 내기 위한 기준점? 내가 괜히 애나 갑자기 일하고 있는데 애 나오면 다른 사람이 인수인계를 받을 시간이 없으니까 맞아. 그 기준으로 썼던 거지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또 진짜. 나는 그래서 출산휴가를 2주 전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2주를 쉬었는데 아기가 일주일 늦게 나왔잖아. 3주를 집에서 허송세월을 보낸 거야. 나는 2주 전에 출산휴가를 했어. 출산 예정이라서 한 주를 푹 쉬고 그 다음 주에 나오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출산휴가 내고 그 주에 났잖아. 맞아. 나한테 쉬는 시간을 안 주더라고. 우리 쿵이는 마음으로 너무 릴렉스한 거야. 마음으로 이제 쉬어야지라는 마음이었던 거야. 나는 들어오면서 이제 준비해야지라고 들어왔어. 출산 준비해야지라서 할 일이 많아라고 생각했는데 이사 그거 해야 돼. 친구들 약속을 일주일 내내 잡아놨거든. 난 이번 주 놀 건데. 저거야. 엄마가 노는 거야. 절대 놀 팔자가 아니야. 아니 정말 이런 TV라니까 다 지금 보면 그렇지 않아? 산모들 중에 막 급하게 그러니까 잘 빨리 뭐 이렇게 나는 엄마들 보면은 선생님 전화가 오는 거야. 선생님 뭐 이렇게 이런 증상이 있는데 저기 이번 주 수요일까지 애가 나올 거 안 나올 거죠? 글쎄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했죠. 안 돼요. 수요일까지 자기가 스케줄을 막 이렇게 짜놨는데 특히나 수요일날은 무슨 공연을 보러 가기로 했는데 나오면 안 되는데 꼭 그런 사람 그 전에 나오고 그런 좀 있는 것 같아. 제가 진통을 왜 3일 시간이나 했을까요? 차라리 첫날에 뭐 수술 뭐 이런 엄마들 있잖아. 그 시간까지 품어준 거니까 잘한 거고 또 근데 그래서 또 반대 얘기도 하고 싶은 게 조산 요새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39주에 나왔으면 뭐 3일 조산이 있어. 그리고 아까 3일 조산이 제일 웃겼다니까 무슨 3일? 아니 그런 분들이 있어. 근데 이제 모르니까 잘. 그래서 예정일은 예정일 뿐이다. 하지만 말고. 집착하지 말고. 그 대신 아까 팁 그건 뭐 정리해 주시겠지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뭐 아니 그러니까 예정일은 뭐 37주부터는 정상이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정일 지나가면 이제 41주까지는 이제 병원 진료 잘 받으면서 그냥 막무가내로 기다리는 건 아닌 거 그럼요. 전 43주 이틀까지 어쨌든 했을 때 41주가 넘어서는 3일 한 번씩 갔어요. 계속 3일 한 번씩 와서 그러니까 37주와 41주 혹은 42주까지의 이 기간에 다 나오는 건 문제가 없으니 대충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고 나온 날까지 그냥 놀아라고 그럼요. 가열차게 노는 엄마들이 애를 잘 낳고 지금까지 합쳐서 그리고 요즘에
산전검사가 많이 발달해 있어가지고 산전검사만 잘 받으면 그렇게 이제 애기가 뭐 위험해지는 케이스는 맞아요. 줄기 때문에 잘 받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팁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왜 애기 만드는 날도 얘기 안 하잖아. 우리가 며칠 몇 시에 무슨 체위로 어디서 낳았다는 만들었다는 얘기를 안 하면서 맨날 며칠 몇 시에 어디 가서 어떻게 애기를 낳겠다는 얘기를 굉장히 진짜 이거 개인적인 건데 그냥 말하지 마시고 특히 시댁과 친정에게는 한 2주 정도 늦게 예정일 얘기 좀 자세히 물어보실 거예요. 아니 어른들은 그냥 얘기하면 되지 몇 월 달 중순쯤에 나온대요. 2주 정도 예정일을 뒤로 얘기를 하시면 얘기를 했는 거예요. 좋은 팀이네. 아빠들 선한 거짓말입니다. 자연출산은 남편이 있어야 된대. 자연출산은 탯줄 네가 잘라야 된대. 자연출산은 남편이 편지 써야 된대. 편지 왜 안 써? 그래서 편지를 싸우고 울었어. 남편이 편지를 출산자까지 안 써놨다고. 편지까지는 진짜 몰랐네. 그러니까. 아, 어떤 병원에서는 그 편지를 꼭 써야 된대. 나 편지 빠꾸당한 것도 봤어. 같이 또 오라고.